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말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1982회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생명에서의 보존 또는 공경에서의 구출, 압제로부터의 해방, 또 적군으로부터의 승리,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치유 등등 다양한 용도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구원은 이런 구원, 육체적인 구원, 물리적인 구원 이런 것보다 우리 영혼의 구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NIV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 믿음의 목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목표를 성공이나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믿음의 목표로 생각해야 할 것은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이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 구원 얻는다고 할 때에 구원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진노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음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죄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러한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은 남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흔히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이와 같은 악을 얼마든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표출하게 되는 그런 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죄의 끝에는 항상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어떤 책에도 찾을 수 없는 세상의 그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책 가운데서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삶이 끝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시계를 좀 없앨 수 없나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땅에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죄가 가득 찬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 지으셨는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1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아를 통해서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홍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대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였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홍수가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홍수 설화입니다. 이 홍수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문명을 등진 아주 외딴 곳에 사는 부족민들에게도 이 홍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벨럽이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는데요. 달, 신화, 그리고 인간이라는 책에서 전 세계에 500개 이상의 홍수 전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홍수 전설들은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 가운데는 사전에 이런 홍수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였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배를 건축하였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배로 모아들였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배에 한 가족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누구 가족일까요? 우리가 아는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물의 감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새를 내보냈다. 이거 다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500개 이상 전설로서 발견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홍수 전설 가운데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가장 중요한 기록은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바벨론 홍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홍수 전설 또는 홍수 신화 이런 그 얘기들이 5대양 6대주에서 다 발견이 되어지고 있는 그 중에서 이 바벨론 이 홍수 전설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소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한 가족이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배를 건축하였다, 그리고 물로 인하여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 인간들이 구원을 얻었고 동물들이 구조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파멸이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런 요소들을 이 바벨론 신화는 다 간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가까운 원형에 가까운 이야기가 이 바벨론에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 가운데 가장 많이 심지어는 중국, 인도 뭐 모든 대륙에서 이 홍수 신화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물로 심판을 받았다. 이게 전부 다 기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홍수 신화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내 홍수로 말미암아 인간이 파멸하였다. 그런 신화가 어디에나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조가 되었다. 이런 신화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거기에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홍수심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세계 곳곳에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무엇입니까? 가보신 분은 아시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이 홍수의 사실들을 아주 많이 알려주는 지금 남아있는 유물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전 세계 6대주에 침적층이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6대주 전체에 해발 위에, 해수면 위에 침적층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은 해발 2,134m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침적층에 각종 화석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기에서 동물의 뼈가 발견된다면 별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발 2,000m가 넘는 이곳에 각종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발 2,000m가 넘는 곳에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어 있는 것인가? 그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은 온갖 종류의 바다 생물들이 동시에 발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책에서 그랜드 캐니언에서 발견된 이런 화석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마모를 시키고 갈고 하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모양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기떼가 한꺼번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모기떼가 어떻게 저렇게 한꺼번에 화석이 될 수 있을까요? 저거는 급한 홍수가 덮쳐서 메모리 되어서 되지 않으면 형성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책에서 배우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가 있는데 고생대 제일 마지막에 제일 오래된 게 이 삼육층으로 대표되는 캠브리언기가 있습니다. 이게 과학책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근데 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요. 제일 위에 여기가 지금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제일 밑에부터 시작해서 삼육층은 일반적인 과학책에서 이 고생대 제일 밑에서 발견되는데 그랜드 캐니언에서는요. 여기 까이밥이라는 곳에서 여기는 폐렴기입니다. 폐렴기라는 것은 앞에서 보면 고생대의 제일 위에 쪽에 있는 것이 폐렴기입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 폐렴기에 해당이 되는 이 깨밥이라는 저기 석회층에서 삼엽층이 발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학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층마다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 화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층의 구별이 없이 화석이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한꺼번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화석들은 홍수설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산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발 2,000m 넘는 곳에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지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홍수설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발견되는 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높은 산에 어떻게 해서 물이 흐르고 있고 강이 흐르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냇물이 형성되었는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도 보면 카이바 공과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경로를 우리가 하늘에서 내다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에 그랜드 캐니언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편에는 뭐가 있냐면 케이밥이라는 고원이 있습니다. 이 고원은 다른 주위보다도 수백 미터나 높은 고원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저기에 강물이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고원에 강물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인가? 만약 이 콜로라도 강이 이미 존재한 카이밥 고원을 만났다면 카이밥 고원을 피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미 이것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콜로라도 강은 이렇게 이 높은 고원 지대로 흐를 것이 아니라 그 옆으로 피해서 흘러가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대홍수 때에 물이 땅으로부터 솟구치면서 이렇게 지층에 단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단층 사이로 콜로라도 강이 남은 물들이 흘러가는 콜로라도 강이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이것 외에 설득력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경우와 같이 하천이 높은 산을 뚫고 가로질러 흐르는 지형을 가리켜서 지질학적인 용어로 수극이라고 부릅니다. 워터 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워터 갭은 전 세계에서 1000개 이상이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곳 특수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런 지형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대홍수의 증거인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도 피할 길이 없는 형벌입니다. 홍수가 가장 높은 산까지 덮어버렸을 때에 거기에는 인간으로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다 이룬 것일까요? 가난한 자를 다 구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다 고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병자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면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 헬라어는 테텔레스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 파피루스 세금 영수증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단어입니다. 영수증 위에 가로질러서 이 단어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 의미는 다 지불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었고 죄의 심판을 대신 갚아주었고 더 이상 우리가 두 번 다시 죄와 형벌을,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 값으로, 자신의 피 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2018년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다 이루신 이 일,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이미 된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혹시 그러지 못한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은혜로 구원 얻는다. 구원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자격 요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어 있는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근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기 여객선이 도착을 하여서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도중에 그만 어떤 여성 한 분이 발을 흔들어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함을 치고 그 주변에 몰려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그것을 보고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원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냐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이 여성이 두 번이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요지부동으로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힘이 완전히 소진이 된 것을 보고서 선원 중에 한 명이 비호같이 다이빙을 해서 충 늘어진 여성을 구해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선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빨리 구해주면 좋았을 텐데 거의 죽게 되고 나서야 사람을 구하느냐. 선원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쓸 때에 들어가면 나도 죽고 맙니다.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에 그때를 기다려서 제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을 다 빼고 구조자에게 우리를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자격 요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그 선한 일의 대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벌레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 죄 없는 수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자격 요건을 찾지 않으신다는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외에 또 한 가지 요소가 더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은혜로
이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좀 우스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약화되어서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일날 임시로 강단을 맡은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전후 사정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장 기증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주님의 종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여기저기서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모인 천여 명의 성도들이 거의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맡은 목사님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신장은 한 사람의 것이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한다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고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털 하나를 꺼내서 입으로 분 후에 이 오리털이 머리에 앉는 사람을 신장 기증자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리털이 강단을 떠나서 회중석으로 날아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누가 당첨이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리틀이 가까이 날아오면 사람들이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 입바람으로 오리틀을 불었습니다. 결국 오리틀은 아무 얘기도 내려앉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돕겠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을 드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대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도대체 뭘까? 그 믿음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 이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런 수준 이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말한 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그 진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나는 죄인임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야곱과 같은 믿음, 이삭과 같은 믿음,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믿음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에 이 믿음은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믿고 20년 믿고 이런 축적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할 때의 그 믿음은
자격 요건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선택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다면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어렵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저것은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receive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의 선택이고, 이 믿음의 선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을 열어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여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의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성장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출생이 없으면 건강한 성장도 없습니다. 말씀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고통이요, 희생이요,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는 그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고 해서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십시오. 혹시 아직도 구원에 대하여서 명확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은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에서 수용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혼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분량 많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권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우리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67장 보면서 준비하신 연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